지금도 그 마음이 갖고 있어?
치고 싶지가 않아. 당신 생각을 듣고 싶어. 좋지. 엄청 많아졌잖아. 100명씩 세우고.
진짜로? 그럼 용달은 아나? 어이. 이건 어떤 가구고 CD장은? CD장? CD장 이거 두 개랑 방에 하나 또 있고 밖에도 또 있어. 어머니 신발이랑 당신 신발이랑 어. 당신 MD랑 뭐 이런 것들도 있어. 어머니 지금까지? 어. 뭐 2년 동안 왜? 아 이렇게 말을 줘. 그럼 이렇게 할게. 응. 아, 널 가져갈 수 있는 짐만. 이걸 또 보관해? 무릎을 꿇으셨네. 어떡해.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. 나 이거 뭐지? 저기서 다 꺼내느라고 나 손을 못하지는 줄 알았어. 아, 고생했겠네. 필요한 것만 챙겨서 급하게 나가신 것 같아. 그때 녹음할 때 다 압도들이잖아. 희한하다. 레드 플러스 선거의 원본이거든. 결혼식 하면 어떡해? 아니 이게 남편 있을 거야 아마. 국회 던지는 건 포착. 몇 번 얘기는 했지. 이건 나중에 내가 좀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. 정순이 먼저 얘기했지. 내가 갖고 나가라 그랬나? 아니 그래서 그런 대화를 못 봤잖아. 지금 내가 CD장 같은 거는 그때도 그 얘기 CD장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어. 그래서 내가 용서한테 조금만 넓은 집으로 옮기면 그때 이제 해결할게. 지금은 될 데가 없어. 그건 전 얘기 아니고? 아직 거기 살고 있으니까. 안 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? 그치? 어때? 그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야. 스트레스라고 해.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기보다는 당신 참 애지간하다는 생각을 했지. 이걸 왜 안 가져갔나? 본인 짐을? 그냥 무슨 생각이 조금 드네요. 그냥 뭐 흔적이 좀 남아있는,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고, 뭐 깨끗이만 모든 걸 다 정리한, 그게, 이렇게까지 이걸 다, 왜 액자들까지 막 다. 이러고 싶었어? 내 마음이? 왜 지금?